네, 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울한 마음으로 우리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 실시간 채팅창 보고요. 어떤 분이 한달 만에 20% 빠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걱정하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공약 하나 오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하고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주가가 다시 30% 이상 반등하면 우리 강무스 형님과 함께 다 같이 머리를 삐죽 세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웃고 계십니다. 강구현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같이 하셔야죠. 머리요? 이 상승을 기운으로 알겠습니다. 어떤 분이 여기에 삐쳤더니 네. 아 우상향을 의미하는 것 같다고 좋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예. 아 그만큼 뭐래도 웃고 시작을 해야 돼서 제가 좋습니다. 그냥 얘기한 건데 자 오늘 주식시장에 좀 웃는 소식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자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하루 동안은 중국 증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뭐 홍콩 증시, 중국 증시 모두 휴장이었고요. 홍콩은 오늘 하루만 쉬고 다음 주부터 다시 재개를 하지만 중국 본토 시장은 월화수목 사거래일 연속 더 쉬게 됩니다. 중국의 휴가 기간 동안에 제가 매주 수목금 네. 여기 3프로에서 함께 했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제가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만 여기 나오게 네.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도 그리고 오늘에도 대체 중국 시장이 열리지 않았는데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동안에 제가 최용석 선임에게서 이 자리를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10시 이후에 이제 장우석 본부장께서 미국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뎁스 있게 언급을 네. 해달라고 좀 이야기를 전에 들었거든요. 하지만 중국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 목요일은 조금 더 미국 시장에 그리고 매크로 환경에 좀 집중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미국 시장 먼저 점검하고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네, 어제 제가 저 시작할 때는 약간 뭔가 좀그 꿈틀꿈틀했는데 네, 맞아요. 결국은 어떻게 끝난 거예요? 네, 미국 증시 되게 안타깝게도 또 파란색으로 아이고. 끝났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약세로 끝났고요. 9월 30일 어제였죠. 셧다운 관련해서 다행히 상하원 의원이 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시초는 조금 뭐 보합 정도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예.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장 마감할 때쯤에는 낙폭을 점점 확대하면서 끝났습니다. 다우지수는 약 1.6% 하락한 33,843포인트, 그리고 S&P 500은 1.19% 하락한 4,307포인트, 나스닥은 0.44% 하락한 14,448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어제의 내용은 상하원 의원이 내년 12월 33일까지 정부 재정을 유지하는 임시 예산을 가결한다라는 내용인데 그냥 쉽게 말해서 미국 정부 그리고 뭐 공무원들의 셧다운에 대해서 좀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킨 하루였다 네.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월 18일자까지 좀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 헝다의 디폴트로 좀 많이 떨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미국의 디폴트를 좀 걱정할 만한 이슈입니다. 미국의 채무불이행 이슈인데요. 그 상하원 의원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채무에 대해서 지금 너무 채무가 높아서 부채 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미국은 디폴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추가적으로 부채 한도를 늘려야 된다, 늘리지 말아야 된다, 요걸로 지금 다투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지금 답안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어제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좀 특이했던 사항은 그저께 경우에는 미국의 경기 방어주들이 좀 강세였습니다. 네. 특히나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5% 위로 급등을 하면서 경기 방어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테크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 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시장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가 약세를 보였지만 비교적 테크주들은 좀 강세를 보였고 커뮤니케이션 업종들도 비교적 강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조금 희망을 줬었던 시클리컬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방어주들은 일제히 좀 약세를 보였다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자체가 셧다운을 한다 혹은 디폴트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지구 자체가 멸망하는 것은 아니고 미국 국가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기업들 중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그래도 잘 나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좀 시장에 반영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시클리컬 업종들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는 생소한 기업인데요. 배드 앤 베스 앤 비욘드 BBBY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는 미국에서 생필품을 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 편의점 혹은 편의점형 마트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기업인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생필품들을 만들어서 마트에서 그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순이익이 EPS가 어제 $0.52로 전망이 됐었었는데 실적 발표를 막상 해보니까 $0.04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네. 수준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왜 실적이 안 좋았느냐라는 네. 것, 이 IR 회담에서는 공급 쇼티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동안의 임금 혹은 물가가 그 생산하는 단가가 너무 올라서 네. 물건을 만들어도 마진이 나지 않았다 정도였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비용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오히려 여기서 생필품을 사지 않았다 정도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수요 공급의 쇼티지 그리고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해서 공급의 차질이 생기면 더더욱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런데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 노동자들이 직업을 잃고 경기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어제 이러한 우려 때문에 미국 시장에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업들 제외한 기업들이 좀 약세를 보였던 하루였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달러 자체가 다른 국가 통화 대비해서 강세를 보였는데 이는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기인을 한 거다. 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되다 보면 안전자산 선호들이 더 강화되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먼 미래만 보고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종목들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은데 경기방어주 산업재까지 거의 모두 빠져버리니까 진짜 종합주가지수는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실제로 주가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에서 예. 해지를 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은 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하는 종목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들과는 달리 예. 10종목을 넘기는 케이스가 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와 민감주 혹은 테크주 이렇게 구분을 하기보다는 네. 개인적으로는 헷지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은 달러 그리고 네. 금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이 이런 의미가 좀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요즘 미국 보면요. 미국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맞습니다. 그 물가 처음에 오를 때는 소비 살고 그래가지고 물가 오른다 해서 마치 경기 좋아서 오른 줄 알았더니 요즘 경기 관련한 지표들은 영 추춤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지난 7월 달에 네. 미국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장이 되면서 경기가 다시금 위축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급망에 대해서 이슈가 생기고 각종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을 하면서 기업들이 비용을 전이시키고 물가는 많이 오르는데 생각보다 기업들의 마진이 좋아지지는 않는 현상들이 발생을 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경기는 좋아지지 않고 물가는 오르는 다시 말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미국 증시 미국 GDP 성장률을 연준과 골드만삭스 등에서 7%대 성장을 전망했지만 5.9%로 많이 낮췄습니다. 이렇게 1% 이상 성장률 자체를 낮춘 상황에서 물가는 연준이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매우 급속도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많이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블룸버그에서는 역사적으로 최근 6개년 동안 봤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기사화됐던 수준이 최근 6개년 동안의 가장 네. 최고 수준이었다. 9월 한 달 동안에만 800건 이상의 기사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과거 1970년대 중반 그리고 80년대 초반에 미국의 물가가 오르고 그리고 고용이 좋지 않았을 때 경기가 좋지 않았을 때 중동에서 오일 쇼크가 두 번 발생을 하면서 네. 유가가 급등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경기가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 시기를 지금 시장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진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 새로운 단어가 나왔을 그 시절이라면 지금 물가 오르는 것과 지금 경기가 주춤한 것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볼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도대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이런 형국이 전개될 때는 어떤 형태로 투자했던 사람이 그나마 대응력을 가졌는지 혹시 오늘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거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과거 1970년대 중반, 그러니까 예. 74년, 75년, 그리고 80년대 초반, 80년과 81년 이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1960년부터 75년까지 이어져 왔던 베트남 전쟁이 주를 이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기에서 두 번의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름값이 좀 폭등했던 것이 좀 도화선이 됐던 시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에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건 금이었고요. 그 다음 좋았던 거는 기타 원자재, 네. 그리고 가치주, 네. 단기 채권 순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테크주라고 그 당시에 수익에서도 구분은 되지만 네. 엄밀히 말하면 그 당시에 테크주들은 우리의 플랫폼 혹은 뭐 인터넷 정보들을 베이스로 한 빅테크가 아니라 네. 그 당시에 가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주였다. 엄밀히 말하면 소비재가 그 당시에는 테크로 구분이 됐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테크주 수익률이 가장 안 좋았다가 주된 핵심이고 가치주의 성과가 가장 좋았다였는데 그 당시에 테크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테크주와는 조금 거리가 멀다. IT 가전기기 정도 소비재 수준의 혹은 사치재 수준의 이런 것들이 테크주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테크주가 그 당시 그렇게 또 분류가 됐었겠네요. 네. 자, 그다음 또 이제 아까 80년대도 있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그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또 어떻게 전개됐고 그것도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역사 한 10년 정도의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건데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보면은 1974년도와 75년도에 발생을 했던 거는 그 당시에 닉슨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네.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워낙 군수에 많은 자금을 투입했다 보니까 경기에 신경을 많이 못 썼던 상황이었는데 경기 침체 우려가 되는데 경기를 조금 더 살리고 싶어 그런데 물가는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어가 주요 아젠다였고요. 예. 그 당시에 닉슨 대통령께서는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우리가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국가인데 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물건들에 대해서 관세를 10% 정도 부과를 하면 네. 그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예. 경기 부양에 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기업들이 뭐 물건의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임금을 인상시키는 데 있어서는 최소 90일의 유예 기간을 주도록 하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근본이제를 폐지하자였는데요. 처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거였는데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거를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물가가 더 오히려 오르는 그런 네. 것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기업들의 임금과 그리고 물건들의 가격을 고정시키는 과정이 있었는데 가격을 전가시켜 그 수입하는데 관세가 붙고 이걸 가지고 또 다른 물건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의 값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과정이 생기다 보니까 네.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은 증가하고 그리고 물가는 오르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았던 상황이었고 여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딱 그 근본이제를 폐지하면서 달러 자체가 약세를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수입하는 데 물가도 높아지고 수출하는 데도 좀 불리해지고 총체적인 난국인 상황이었고 여기서 또 중동 오일 전쟁이 한번 터졌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대부분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게 70년대 중반이었다이고요. 80년대 초반에는 지금과는 달리 그 당시에는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보고 금리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하거나 방향성이 좀 일관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시장에서 뭐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금리도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리고 예. 물가가 빠지면 또 금리도 내리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주 그리고 탄력적으로 금리를 조정하던 시기였는데요. 이 시기에 그 물가를 조절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금리만 조절을 했다면 그 당시에는 통화량을 좀 조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물가가 너무나도 치솟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완전히 뭐 경색시키는 일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80년과 81년 2년 동안에 금리가 한 10% 정도 야, 10%? 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의 대폭등이 일어났고요. 예. 그런데 그 2년 동안의 물가의 대폭등이 지나고 나서
네. 그제서야 시장의 정화작용으로 물가가 다시금 낮아지기 시작했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과 그 당시 스태그플레이션 조금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물가는 끊임없이 오르고 있고 고용은 안 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다 정도가 공통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는 굉장히 높지만 예. 시장 플레이어들 사이에서는 그때와 지금 조금은 다르다. 왜냐? 연준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인플레이션과 물가, 뭐 고용 등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실수는 지금은 하지 않을 거다라고 좀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은 우세하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워낙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이 스태그플레이션 혹은 뭐 미국의 뭐 부채 협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사소한 이슈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1차, 2차, 3차 얘기를 다시 들으니까 참 그때 진짜 만약에 투자하고 있었으면 정말 골치 아팠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매니저님 이런 역사적인 어떤 패턴들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에게도 약간 시사점을 우리가 얻으려면 그 수익률 좀 그 섹터별로 좀 비교를 한번 해주세요. 과거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던 기간이 1970년대 중반 그리고 80년 초반이라고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1970년도와 80년 초반까지 10년간 거쳐졌던 시기였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원자재 그리고 가치주 중소형주들이 좀 성과가 좋았고요. 네. 중간 이후부터는 의약품이라든지 뭐 단기 국채 이런 것들이 좋았고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금 가치주와 중소형주가 좋았던 시기입니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과 이라는 말이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과거와 지금은 많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네.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이야 아니야라는 것들이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좀 느낄 만한 것들은 최근 2, 3년 혹은 5년 동안은 빅테크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만 달리는 장이었고 중소형주들은 많이 약세였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과거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뭐 그 당시의 테크주와는 좀 다르지만 테크주보다는 가치주들이 조금 더 성과가 좋았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은 혹자들은 좀 이렇게를 말합니다.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든 국가의 부도가 나든 결과적으로든 데이터를 갖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중소형주들, 가치주들은 당분간만 오르는 거고 결국에는 빅테크 업종들만 갈 거야라는 의견도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요즘 하도 그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네. 그걸 한번 쭉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 요즘 이제 미국 시황 상황을 좀 조금 이제 요거랑 뭐랄까요 매칭될 만한 것들을 좀 알려주셔야 저희가 좀 응용을 하지 않을까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가 네.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뭐 네. 어떤 정책을 하고 있다라든가 근데 그게 효과가 있다 없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건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끌어올렸던 가장 큰 성장 동력이었던 뭐 미국의 토탈 에셋 그러니까 채권들을 매입을 하면서 시장에 돈을 풀고 은행들이 더욱 쉽게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기업들이 고용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양적 완화를 지속되어 왔다라는 거가 제일 키 팩터인데 지금 11월부터 테이퍼링이 확정이 되고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중순까지 테이퍼링을 끝내고 내년 중순 혹은 하반기 9월달이 유력하긴 하지만 그때부터 금리 인상을 하고 이런 이슈 자체가 좀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연준이 하고 있는데 뭐 국가 자체에서 혹은 기업들에서는 손을 놓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근데 좀 난관인 거는 지금 상원과 하원이 좀 상원과 하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이슈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부채 한도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가계 부채가 문제고 중국은 기업 부채가 문제고 미국은 정부 부채가 문제인데 미국은 이 정부 부채를 급증시키면서 시장에 돈을 풀게 됐고 그로 인해서 기업들이 살고 있는 과정인데 이 부채 한도가 거의 다 달았어요. 그래서 이 부채 한도를 증액시키지 않으면 미국은 뭐 헝다처럼 채무 불이행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을 흔드는 이슈인데 지금 공화당과
뭐 민주당 사이에서는 이 채무 불이행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뭐 우리에게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만 보여줬던 파월 의장께서는 이 채무 불이행 한도를 증액시켜야 된다 정도를 직접적으로 오피셜리 언급을 하셨고요. 그리고 옐런 재무부 장관께서도 의회에서 그 채무 불이행 한도, 부채 한도를 연장시킨다면 네. 우리도 그것을 따를 계획이다라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한국 시장과 비교를 하자면 대한민국의 정부 부채가 문제인데 예. 이 부채 한도를 없애버리자라고 국회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공정성을 가지고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한국은행과 뭐 기획재정부에서 그 장관들이 좋아요.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네. 대한민국 정부의 정부 자체의 부채 한도 허들을 없애버립시다. 이거에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두 수장들 파월과 그 옐런 이 수장들은 시장이 굉장히 친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일 시장은 오히려 조금 약세를 보였죠. 시장 자체는 빠지고 달러는 오르고 금은 오르고 굉장히 친화적인 발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밸류에이션 가격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쌓여있는 상황인데다가 아주 사소한 뭐 불협화음에도 시장이 굉장히 놀란다. 그리고 가능성이 크지 않은 10월 18일에 있을 미국의 채무 불이행 사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거는 좀 제가 일견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한쪽에서는 부채 한도를 폐기하자라고 하기도 하지만 네. 어떤 쪽에서는 부채를 더 얻어가게끔 네. 막고 있는 모습들도 많은 나라에서 보여지거든요. 대표적으로도 네. 우리나라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업의 회사 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꾸 연장해주고 이자 납기 못해도 신용 등급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영향 안 받게 최대한 막아주는데 네. 그런데 정작 개인들이 뭔가를 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옥죄고 있고 네. 이래서 이거 경기 살까요?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은 양날의 네. 칼인데 시장 부양을 위해서 조금 더 부채를 늘리자. 그래 시국이 시국인 만큼 예. 부채를 좀 더 늘리자. 우리가 이때 부채 쓰지 어떻게 하겠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첫 번째로는 자생력이 떨어지고요. 부채 혹은 재난지원금 등에 의존해서 살게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겪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부채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난지원금을 많이 뿌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은퇴를 하신 분들은 좋아요를 외치고 있지만 직장인들은 건보료가 오르는 걸 스스로 체감을 하고 있고 아직 취업도 하지 못한 20대 그리고 30대 초반 분들은 이게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채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뭐 민주당과 공화당에서도 지금은 시국이 시국이니까 부채 한도를 늘려서 돈을 더 풀자. 안 된다. 이렇게 부채를 계속해서 늘리다가는 나중에 큰일 난다 정도로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스태그플레이션부터 주가 지수 왜 떨어졌는지 셧다운 관련 법안 등 다양한 얘기들로 우리 강구현 매니저님께서 저희들의 불확실성만 높여주고 가셨는데 네. 이대로 가시면 안 되잖아요. 네. 클로징 멘트 뭔가 좀 정리를 해주시고 가셔야죠. 갑자기 저라는 사람은 안 돼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해가지고 예. 부담이 돼서. 맞아요. 요즘 같을 때는 뭐 말씀드려야 저도 참 걱정이 돼요. 네. 네. 저는 굉장히 강세론자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예를 들어 제가 21일에 월급 날이거든요. 그럼 25일 날이 카드값을 내는 날인데 네. 21일에 월급을 받으면 바로 주식을 삽니다. 전 그 정도로 정말 주식을 사랑하고 주식에 진심이고 시장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주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를 거야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현금 비중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시장의 체력이 약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최근에 테크주들이 계속해서 몇 년간 강세를 보이다가 급락을 하고 어제 시장에서는 비교적 강한 흐름을 보였던 시장이었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금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개별 종목들 딴도 있지만 포트폴리오 본인의 전체 계좌가 뭐 시장 대비해서 특히나 안 좋다면은 본인의 계좌에 대해서 본인의 투자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작년 시장이 좋은 시기부터 지금까지만 약 1년 반 동안만 주식을 하신 분의 경우에는 진짜로 내가 실력이 좋아서 돈을 버는 건가? 아니면 시장이 좋아서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건가? 이를 좀 곱씹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3년, 5년, 10년 동안 나는 주식을 해봤는데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나는 성과가 좋았어 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좀 점검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희망을 드리자면 시장에서는 아주 사소한 이 리스크 뭐 네. 10월 18일이라든지 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9월 30일 뭐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뭐 미국의 셧다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슈가 시장을 많이 흔들었는데 파월이라든지 아니면 옐런이라든지 우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분들은 네. 굉장히 시장 친화적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경제가 좀 많이 안 좋아진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경제와 시장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맞지만 시장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지갑을 열게 되거든요. 소비도 많이 하게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겨우겨우 끌어올렸던 이 시장을 무너지게 두지는 않을 거다라는 희망을 또 조금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상 현금 비중 조절은 중요하고 본인이 들고 있는 포지션이 과연 앞으로 오를 것 같은지 빠질 것 같은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야 된다 정도. 그리고 팁을 하나만 드리자면 이 영업점에 있으면 손님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 종목 물타기 해도 돼요? 아니면 이 종목을 손절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고객님들께서도 그 종목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보다 더 많이 애정을 갖고 계시고 더 많이 잘 알고 그렇겠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러면 스스로 반문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내가 이 주식이 단 한 주도 없을 때 소유하고 예. 있지 않을 때 이 주식을 지금 네. 이 가격에 사고 싶은가? 근데 그 답이 예스다. 라고 한다면 과감히 사라 혹은 버텨라 그리고 빠지면 물타기를 해라 입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막 30% 40% 물려 있는데 지금 이 주식을 사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한다면 손절을 그럴 때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더 빠질 것 같은데 라고 본인이 스스로 확신을 갖고 있다면 네. 더 빠졌을 때 대응을 못해요. 마이너스 20%짜리가 결국엔 마이너스 40%까지 갈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내가 이 주식을 지금은 사지만 빠질 경우에 몇 번 더 살 수 있는 여력을 남겨놓을 것.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물려있지만 이 주식이 내가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본인 스스로에게 이 주식을 사고 싶은가 사고 싶지 않은가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워낙 저기 달변가시고 또 워낙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소식을 전달해 주시다 보니까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못 물어보았어요. 고 PR이 요즘 많거든요. 네. 이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인데 이거 좀 아껴뒀다가 다음번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요즘 보니까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내 종목이 지금 너무 PR이 높은데 네. 계속 이걸 들고 있어야 되느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다음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 네. 뭐 꼭 착석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그때는 네. 자료를 제가 좀 지금까지는 말로만 이렇게 언급을 드렸는데 좀 PPT를 만들어서 좀 간략하게나마 PER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준비를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걱정 많았거든요. 네. 중국 증시가 없어 가지고 방송 30분을 어떻게 채워야 되나 했는데 진짜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그냥 뭐 너무 많이 채워 주셔서 제가 뭐 여쭤볼 것도 없었어요.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자, 그러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좀 하고요. 저희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강구현 매니저님 머리 스타일 바꿨다고 다들 좋아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